돈 버는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롯데멤버스가 카카오뱅크와 신규 제휴를 체결하고 LPA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롯데멤버스는 론칭을 기념해 내년 7월 29일까지 1년간 LPA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이나 한도, 결제 금액 등과 관계없이 L포인트 2%를 추가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고요. 롯데그룹 9개 계열사, 전국 830여 개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결제 금액의 2%를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자동차 할부금융 전문 상담사 채널 전용 KB국민 오토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가입 채널 특화 A시리즈 상품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전문 상담사인 오토플래너를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한데요.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이용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30일 빅맥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기념주화인 맥코인 증정 이벤트를 벌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정 배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매장당 매일 50개를 빅맥 BLT 세트 구매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하고요. 맥코인은 이벤트에 참여한 50여 개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무료 빅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